안녕하세요, 바도네입니다. 오늘은 노브랜드 추천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노브랜드 지점이 저희 집 근처에는 없어서 그동안 자주 이용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영상을 위해서 미리 공부해 보니 노브랜드에도 괜찮은 상품이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 함께 보시죠. 이름 그대로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탕수육이에요. 한두 사람 먹을 약이긴 하지만 5,000원 정도의 저렴한 상품이에요. 소스와 고기가 따로 들어있고 보시면 돼지고기는 등심 부위로 국내산이에요. 저는 소스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당근과 양파를 넣어줬어요. 아주 얇게 썰어 넣어야 해요. 고기는 튀김기에 4분 튀겨주었고 저는 부먹으로 했어요. 튀김옷에 찹쌀가루가 들어가 있어서인지 찍먹이든 부먹이든 다 좋아요. 고기가 부드러우면서 식감도 좋고 고기간도 딱 맞고 맛있어요. 국산 메밀로 만든 메밀 전병이에요. 원재료명 보면 국산이 제법 들어있네요. 열어보니 큼직한 사이즈로 6개가 들어와 있어요. 제법 사이즈가 커서 3개만 구워봤어요. 노릇하게 다 구우니 그럴듯한 비주얼입니다. 속이 꽉 차있네요. 김치가 들어있어서 느끼하지 않고 매콤한 것이 술안주로 딱이네요.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단 어린이들에게는 좀 매울 수 있어요. 매운 거 못 먹는 분들 빼고는 추천드려요. 300g짜리 2개에 3,280원.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저는 보통 풀무원 국산콩 두부 사 먹었었는데 비교해보니 노브랜드 것이 가격이 착하네요. 국산콩 두부 이 가격이면 진짜 가성비가 좋네요. 여기 가성비 좋은 상품 하나 더 추가요. 굿밀크 우유입니다. 저렴한 가격이라도 성분 보시면 국산 원유가 100% 들어있어요. 다른 저렴한 성분이 혼합되어 있지 않고 원유 100%라서 가성비가 좋아요. 요즘 과자가 비싸잖아요. 이건 제법 봉지가 큰데 1,280원이에요. 딱 생긴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또밥 과자처럼 생겼는데 맛이나 식감도 너무 비슷해요. 사또밥인데 좀 더 진한 맛이고 치즈 맛이 약간 나는 과자예요. 이건 노브랜드 추천 상품의 단골 상품이죠. 크림 새우까지에서 두 가지 맛이 있어요. 둘 다 맛있지만 심리 새우를 더 추천드려요. 아직 안 먹어보셨다면 노브랜드 갔을 때 꼭 담으세요. 저는 노브랜드 자주는 안 갔지만 갈 때마다 사오고 있답니다. 나초 좋아하시나요? 보통 하나 사면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인데 요건 딱 한 번 먹을 양이라 좋더라고요. 살사, 치즈 두 가지 맛이 있고 둘 다 맛은 괜찮았어요. 국산 닭고기 안심으로 만든 치킨 텐더예요. 꺼내보니 사이즈는 요정도 돼요. 저는 아침에 스낵랩을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안심 부위라서 가슴살처럼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고요. 치킨 샐러드로 먹어도 괜찮고 아이들 간식이나 술안주로 간단하게 먹어도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노브랜드 추천템 소개는 모두 끝났어요. 추천 상품이 몇 개 더 있었는데 먹어보고 탈락된 게 몇 개 있어요. 입맛은 주관적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사시고 질쇼 하시길 바래요.